안녕하세요. 루비스 여러분. 세롭이에요. 아, 정말 오랜만이죠. 요즘 계속 바빴고, 목소리도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죠.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, 그렇다고 이번 주까지 방송을 펑크낼 수 없어서, 일단 가지고 있는 재료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펜던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그리고 곧 있으면 이벤트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또 좀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 밤하늘 그 표현하는 거를 또 연습을 좀 하려고 밤하늘 펜던트를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. 하트 펜던트를 목걸이 펜던트로 해갖고 밤하늘을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. 그리고 네일은 스티커 네일인데 제가 혼자 집에서 셀프 네일 해봤어요. 펜던트를 먼저 테이프에 붙여서 고정해 줄게요. 그 테이프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있던데 뭐 작업 테이프고요. 쪼만한 마을이라는 사이트에서 샀고, 펜던트 작업 같은 거 할 때 레진 새지 않게 테이프 붙여주는 건데, 집에 있는 박스 테이프로 하셔도 되는데 박스 테이프는 접착력이 강해서 좀 이렇게 하다가 손에 막 들러붙고 그래서 작업 테이프로 사용하고 있어요. 배경을 좀 어둡게 할 거예요. 그래서 좀 어두운 색 위주로 위쪽부터 진한 색을 넣어줄게요. 이제 배경색을 보라색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조금 진하게 넣어봤어요. 기포를 제거하고 큐어링할게요. 그리고 큐어링을 할게요. 해파리가 제법 잘 어울리네요. 한 번 더 위에 레진을 얇게 펴주고 별 글리터를 또 하나씩 붙여줄게요. 더워서 문을 열어놨더니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리네요. 이거 반짝이 글리터인데 할게요. 여기에 스티커를 한 번 더 붙여줄게요. 붙이고 레진을 한 번 더 발라주고 레진을 얇게 발라주세요. 해파리를
한마디 더. 올려볼게요. 큐링 할게요. 내지는 한번 짜주시고 얇게 바르셔야 돼요. 안 그러면 펜던트 밑으로 다 흘러내려요. 이 라인 쪽에 좀 장식을 더 추가를 해줄게요. 별빛 글리터를 장식해줄게요. 할게요. 꾸미기는 다 끝났고요. 이제 하트 윗면을 코팅해 줄게요. 레진으로. 기포를 제거하고 큐어링 할게요. 앞면 장식이 끝났고요. 이제 뒷면 마무리를 해볼게요. 일단 레진을 바르고 큐어링 할게요. 레진을 발라주고 뒷면도 마무리할게요. 뒷면도 잘 마무리가 됐고요.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. 이제 여기 조금 레진이 흘러내린 부분을 좀 다듬어 줄게요. 코팅제로 코팅을 할게요. 가죽끈에 연결할게요. 완성이 됐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오랜만에 만들어서 그런지 제가 광택 내고 그러는 게 오늘 잘 안 됐어요. 그래서 조금 약간 뿌연해요. 뒷마무리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모양만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층층이 쌓아줬잖아요.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이렇게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 원근감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은 표면적인 것보다 훨씬 예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거는 좀 앞으로 나와 있고 어떤 거는 좀 뒤로 가 있고 해서
굉장히 예뻐요. 화면에는 잘 담기지 않는 것 같네요. 뒷면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목걸이 펜던트를 만들어 봤습니다. 너무 그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좀 개인적으로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날이 많아서 일도 많이 바쁘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주 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. 아무튼 그래도 이벤트 잘 준비해서 다음이나 다다음에는 이벤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